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안색대기술연구소 조성환입니다. 제가 앞에서 김창일 학예사님이 출향 해녀의 작업 환경이라든가 작업 대상, 그런 수입이라든가 이런 작업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육상보다는 지금 해녀분들이 작업하시는 해녀 환경에 대해서 제주 마을화장과 그리고 동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라일보에서 이번 6개월간 탐사에서 국내외 8개 마을화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주 마을화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2005년 또는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조사된 자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하면서 조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일보에서 순탐사한 자료인데요. 제가 이 자료 탐사에는 직접 참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라일보에서 순탐사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이나 생물이 어떤 생물이 있다는 그런 자문을 하면서 계속 같이 코업을 해왔었는데요. 그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개 마을화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국내에서 7개 마을, 그리고 국외에서 일본 미에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는 이렇게 태안에서부터 울릉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미에현입니다. 미에현은 우리나라하고 위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남부 해역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글 지도상에서 파악한 거지만 대부분 이렇게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연환경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태안입니다. 태안 지금 이렇게 탐사를 하면서 자료를 하셨는데요. 태안 이 시야도 안 나오고 상당히 촬영하기도 어려운 조건인데 아주 촬영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태안 쪽에도 이러한 도박류라든가 파래류 이런 해조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생물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쭉 마을어장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마을어장의 이렇게 자연 안반지대 이런 특징을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나중에 제주도 자료랑 조금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 자연 안반 이런 환경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영입니다. 통영에서 해녀분 작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해삼 그리고 해조류도 제법 무성합니다. 그리고 영도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조상이나 이런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장군 연안입니다. 지금 시야가 안 좋아서 해녀분 작업하시는 거를 거의 촬영을 못 하셨다 그러는데 이 수중에 지금 이렇게 방류돼서 자라고 있는 전복들을 잘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방류한 대상종들이 잘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울산 쪽입니다. 울산 쪽도 이렇게 해녀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 감태라든가 또 기타 단년생 해조류들이 이렇게 잘 서식하고 있고 이런 무척추동물들도 잘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룡포입니다. 구룡포도 상당히 지금 환경은 안 좋은데 이와 같이 전복도 보이고 해녀분들이 또 성게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입니다. 죽도인데 사실 저희가 울릉도 하면은 해조류도 많고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해조류가 거의 안 보이고 홍합으로 이렇게 대부분 기질들이 홍합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또 다른 쪽으로 가면은 해조류가 이렇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만큼 또 무성한 지역도 있습니다. 일본 미에현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위도상으로 거기에 좀 위치하는데 감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성하고 바닷속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같이 이렇게 둥근 전복인지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이에서 전복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신 그림들을 보시면은 전국에 다른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이런 데 해조상이 굉장히 좋고 아주 다양하고 좋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해녀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지역입니다.
왜냐면 해녀 분들은 그 바다 지역을 잘 아시고 어디에서 내가 작업할 대상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작업을 하시고 또 수중 탐사 팀들이 이번에는 해녀 분들을 촬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작업하시는 지역에서 대부분 촬영해서 좋은 환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실제 이러냐? 그래서 저희도 2014년에 이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제 강원도 속초시 외홍치라는 해역인데요. 이쪽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15m서부터 4m까지 1m 간격으로 쭉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을 이제 랜덤하게 잡고 그리고 이제 쭉 조사를 했는데요. 이 빨간 부분은 이제 무절 속해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뭐랄까요? 매끈매끈하고 물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도 보이고 또 저것들이 죽으면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뭐 백화현상, 갯녹음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무절속 해조류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라인, 2라인 조사해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수심 이제 얕은 지역에서는 지금 그 해조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지금 김창일 학예사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제 강원도 이런 속초 지역에서 대부분 해녀들이 얕은 지역에서 이렇게 주로 작업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해녀분들 어떤 그 잠수하는 어떤 뭐 실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금 자연적으로 이런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와 반대로 대부분 수심이 얕은 지역에 해조류가 많이 발달하고 생물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북 영동의 창펄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라인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빨간 게 다 무절속 해조류입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하얗습니다. 이렇게 성게만 있고 이렇게 하얗고 수심 5m 쪽에 조금 이제 뭐 해조류 조금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동해안 마을어장 같은 경우는 제주 마을어장과 반대로 수심 뭐 한 5m까지는 해조류가 좀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개의 마을을 조사하면서 전체 32 라인을 이렇게 쭉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쪽은 7개 마을 정도가 포함이 되고 남부 쪽은 9개 마을 정도가 포함되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지금 남부 쪽에서는 대부분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고요. 북부 쪽에서 조금 낫긴 한데 북부 쪽도 역시 지금 그 갯녹음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그 자료는 지금 이제 마을어장의 어떤 그 갯녹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갯녹음에 대한 그 구분 기준이 학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조사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어 본 그런 자료에 의한 갯녹음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학계에서 더욱 연구를 해서 갯녹음 현상에 대한 그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 마을어장입니다. 제주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수심 5m 쪽에서 지금 이 성게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동해어장에서 성게들 쭉 봤을 때 성게들이 이렇게 바닥에 쭉 깔려가지고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성게들이 다 들어가서 둥그렇게 자기 집들을 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연안 해양 환경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해류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뭐 크로시아 볼리 쪽에서 대만한류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쭉 있고요. 그리고 염분이 계속 이제 안정하게 뭐 34퍼밀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수온은 이제 표층 수온이 약 13에서 27도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다공질 현무암으로 대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는 이제 난대성 해양 기후입니다. 그리고 해조류가 이와 같이 이제 93년도에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종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주는 지금 한반도 최남단 그 천혜 해양 생태계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과 15년에 이제 그 제주 4개 마을어장의 라인 고정 정점을 정해놓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5m, 10m, 15m 이렇게 했는데요. 귀덕일리 같은 경우는 5m 쪽은 전부 이제 유절석 해조류, 또 단년생 해조류 뭐 가끔 하나씩 보이고요. 10m 쪽은 전부 거품돌산호입니다.
그리고 15m 쪽에 거품 도서는 전부 있고 가끔 뭐 감대 좀 있는 정도고요. 제주시 북촌이도 환경이 좋은 지역인데도 5m 쪽에서는 이런 유절 석회주류, 아까 동해안 쪽에서는 무절 석회주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제주도는 또 그와 반대입니다. 무절 석회조류보다는 이렇게 이제 크기가 한 5에서 10cm 정도 되면서 이렇게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유절 석회조류라고 하는데요. 홍조류의 일종입니다. 이런 종들이 제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0m, 15m는 지금 굉장히 뭐 감태나 이런 좋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연산어류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계리입니다. 사계리도 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인데 5m 쪽은 이런 유절석회조류가 차지하고 있고요. 10m, 15m. 아까 동해안 쪽하고 보시면 아마 완전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주바다하고 동해바다가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걸 좀 아시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산리입니다. 성산리도 사실 해조류라든가 이런 바다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5m권에서는 이런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유절석회조류가 상당히 이제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m, 15m 굉장히 좋은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그 오르파니디스라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일반 해조류와 석회조류 비율을 저희들이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석회조류 쪽에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15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일반 해조류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런 현상은 또 이런 그래프상으로도 봤을 때 이렇게 15년도에는 또 해조류가 다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빨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해안에서는 무절석 해조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유절석 해조류였습니다. 그리고 요 초록색, 파란색 부분은 뭐 연산호라든가 다른 이제 뭐 거품도자라든가 다른 군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사를 2005년에서 2006년에도 한번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안 같은 경우 2005년도에는 거의 뭐 이런 유절석 해조류가 차지하다가 2006년도에는 또 이런 해조류가 또 상당히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봤을 때 그 동네 가면은 이제 마을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해조류도 해거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조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 주변에 아까 네 개 지역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생물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거품돌산어, 유절석해조류, 특히 이런 뭐 이렇게 해면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어류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태형동물이라고 이끼벌레류 종류인데요. 이런 종류들이 구석구석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풀같이 생긴 것도 있지만 무슨 이렇게 석회질로 돼서 이렇게 조그만 뭐 그런 이끼벌레들이 이런 구석구석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거는 남부 쪽에서 많이 나타난 지역인데 돌산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빗단풍 돌산어, 그물코 돌산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산어들이 물속에서 보면 뭐 굉장히 큰 무슨 빈대떡 이렇게 몇 개 된 것처럼 이렇게 넓게 이렇게 위치를 차지해서 해조류와 공간 경쟁도 이루면서 해조류 포자들이 앉았을 때 또 다 섭위를 해버리는 그러한 뭐 해조류 군락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같이 또 종을 알 수 없는 종들이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많은 면적에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럼 제주 바다에서 지금 이게 해녀분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 수산물에 대해서 생산량 변동 어떤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2005년, 2009년 자료인데요. 2009년에서 2012년 자료도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과제로 해서 자료를 구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10년에서 12년 이때 자료가 막 들쑥날쑥했고 자료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료가 잘 정리된 2000에서 2009년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셨을 때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소라입니다. 소라는 비교적 이렇게 안정된 생산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밤색 부분, 요 밤색 부분은 이제 천초입니다. 천초인데 요하체에다 2007년도 이후로 또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시입니다. 토시 또 이렇게 양을 보이다가 2007년도 이상하게 2007년도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또 동물에서 봤을 때는 성게류는 오히려 2007년대 이후에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분자기 뭐 이런 것은 뭐 계속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해삼이 이제 방류량이 이제 도에서도 활발하게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해삼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자료가 이어진다면은 지금 수산물 변동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 자료가 부족한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2년에서 2012년 이제 제주시권입니다. 서귀포권은 자료를 뭐 쓸 수 있는 자료가 안 되었고 제주시권만 이렇게 분석했을 때 소라는 이제 이렇게 감소 추세. 요 시기에 아마 한 거의 한 2천 톤 가량 되고요. 요 시기가 아마 한 1,500 톤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태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고 오분자기도 역시 2007년, 2008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삼 증가하고 있고요. 성게도 자료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복도 일시적으로 뭐 양적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크게 이제 감소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이제 마을어장의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봤을 때 크게 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런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이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이제 더 크게 좌우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뇌는 어떤 오염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육상에서부터의 어떤 직선 육상이 이제 산후회 쪽에서 이제 비가 오면 산간에서 비가 오면 몇 시간 내로 바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게 이 위에는 이제 담수구 밑에는 염수구 또 바닷물하고 이거하고 만나면서 서로 이제 확산된 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류에 따라서 얘네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류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농도가 바닷물 농도로 바뀌는데 이러면서 어떤 이제 그 어떤 투명도라든가 해조류나 생물들이 사는 그러한 조건에 필요한 그런 투명도를 낮추면서 이 주변 해역에 생물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화학적 요인으로서 뭐 저염분, 고염분 뭐 계속 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물학적으로 변동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한번 해보면서요. 저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는 좀 제주도에서 뭔가를 좀 선택을 할 때가 됐지 않았나. 물론 개발을 해서 제주도의 전체 어떤 수입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좀 더 삶의 질이 좀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산간에서 개발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바다로 대부분은 이제 어떤 폭우라든가 이런 아니면 뭐랄까 이렇게 뭐 이제 정화하고 뭐 정화수라든가 뭐 이런 물 그런 종류로 해서 대부분 다 연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안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연안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제주도에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떤 좀 절제된 개발 연안의 어떤 환경 수용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계산해 둔 그런 개발 계획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산발적인 조사보다는 이제는 좀 고정정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상청에서도 관측을 할 때 각 지역별로 고정정점을 놓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평균 내거나 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기후변화를 예측을 하는데 해양에서도 이제는 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아까 보신 대로 자료에 좀 정확한 통계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어청계에서 이런 뭐 어청계와 정책 간에 이렇게 협조해서 이런 그 정책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을어장 텃밭 깎기가 아까 그 동해안에서 보면은 기세 작업 그와 같은 아마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주도에서도 그런 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이런 휴식연제 된 마을에 대해서 이런 텃밭 깎기에서 또 어떤 수입이 뭐 잠수부 쪽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해녀 그 마을에 사시는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수입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제 어떤 저희들이 이제 고전적인 자원이라고 해서 소라 뭐 전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적어지고 있고 소라도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뭐 2000톤 뭐 여기에 비하면 지금 1500톤 한 500톤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소라도 계속 안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고, 이와 반면에 육상 쪽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참소라, 뿔소라 이런 표현으로 소라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이런 소라에 대한 경쟁력이 점점 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으로나 어청계에서 이렇게 좀 협조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머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수산물 변동에서 봤듯이 오분자기, 전복 이러한 그 생물들, 저희들 이제 복족강이라 하는데요, 이런 생물들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 감소 원인이 뭐냐? 그럼 뭐 제주도는 뭐 해녀분들이 동해안보다는 좀 많아서 뭐 전복 보인대로 계속 잡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 생물 변동 중에서 특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그 구멍, 이렇게 그 틈이 있으면 이런 틈에 이런 이끼벌레류 이런 종류들이 막 꽉 차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 얘기하는 쩍이라는 이런 무절석해조류 한 종류인데 이런 종들이 꽉 차 있다든가, 아니면 분홍멍게라든가 이런 종들이 차 있다든가. 그래서 뭐 전복이나 이런 오분자기나 조그만 생물들이 들어가서 서식하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런 생물들이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서없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